안녕하세요. 뭐라고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양주가 아니라 경기도 시흥 제 아는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시흥 부동산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소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수공원 앞에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은계지구인데요. 이 아파트의 장점은 이렇게 호수공원을 거실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조성이 좀 안 돼서 한 1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데크라든가 기반 시설들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서 아마 분수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난산이라고 오난산 근린공원 올라가서 보면은 경치가 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아파트들, 은계지구 아파트들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상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롯데 아울렛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1층을 제외한 2, 3층은 빈실이 좀 많이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흥 대야 구도심이죠. 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서 시흥 부동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좀 짧은 소견을 말씀드릴까 해요. 시흥은 경기도 서남부 쪽에 있죠. 서남부 쪽에 있고 인구는 한 50만 정도? 양주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흥이 발전 속도가 큰데 왜 이렇게 클까로 고민을 좀 해보니 교통 인프라들이 양주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이제 계획된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월곶 판교, 월곶 판교선이 이제 착공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남 직결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신안산선도 착공했죠. 그래서 여의도까지 기존에 1시간 넘게 걸리던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고 있다. 그런 전망들이 있다 보니 시흥이 작년에 40% 넘는 집값 상승률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로 봤을 때는 이제 백호신도시가 가장 시흥에선 아직까지는 리딩하는 단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호반 서밋 아파트가 10억이 넘었던 걸로 85제곱미터가 그렇게 알고 있고 시흥은 이제 택지지구가 워낙 많이 있어요. 백옷, 장현, 목감, 은계, 그리고 기존의 능곡이라든가 이런 대여섯 군데의 택지지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을 잘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안정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입주 물량도 없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뭐 거모지구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택지구가 하나 더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물량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흥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큰 비전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예, 거기에 2.5배 수준입니다. 들어가는 기업 수만 해도 2200개 정도 되고 종사자 수는 거의 한 10만 정도, 10만 명이 종사자가 근무를 하게 될 거니 앞으로 이제 판교, 오른쪽이 판교, 왼쪽은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기업 수 면에서도 판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어요. 시흥은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많이들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을 많이 올려놨죠. 또 시흥을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뭐 국가 인프라들 뭐 기반 시설들도 뭐 많이 들어오지만은 관광 산업 단지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이도 옆에 보면은 이제 거북섬이라고
아직 그 한참 조성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흥 대부도 저기 화성 대부도 아시나요? 대부도가 연간 관광객이 천만이에요. 천만 명이에요. 엄청난 이 관광객을 갖고 있는 대부도 가는 길에 시와 방조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 바다를 메꿔서 시와호를 메꿔서 큰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고 거기에 재작년에 웨이브파크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크고 아시아에서도 제일 큰 인공호수 인공서핑장이 개장했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뭐 박준영이라든가 뭐 엄정화 서핑을 좋아하는 뭐 소유 뭐 이런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홍보를 했고 맞아 개그맨 유세윤도 서핑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가 해마다 증가를 해서 지금은 한 40만 명 정도가 서핑을 매년 즐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양양이 서핑의 메카죠. 예, 서핑의 메카인데 다만 이제 너무 좀 왕복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쪽이 조금 더 이제 붐업이 되고 서해안 관광단지들이 조성이 잘 된다면은 양양 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오겠지만은 근처에 이제 시흥 시민들 특히 시흥은 아마 50% 반값 우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관광 산업이 앞으로도 뭐 굵직굵직한 국가 주도의 산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흥시도 그렇지만은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쪽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공사 진척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진행 목표라든가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시흥은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로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시흥도 시흥이고 양주도 양주고 모든 지역들이 다 좋은데 너무 한 군데만 이 집중 몰빵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저는 비추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양주 같은 경우는 물량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다소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망한 지역을 한 군데 정도는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분산 투자. 그래야지 이제 입주 물량 걱정이라든가 시세가 확 빠질 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가 좀 안 빠진다고 하면은 근데 한 군데만 내가 몰빵을 해놓으면은 그 리스크를 감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주변에 봐도 분양권을 막 3개, 4개 한 지역에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좀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제 사견입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실까요? 호수공원? 뭐 어제도 좀 비가 오고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날씨는 좀 흐리긴 한데 이제 좀 이 고층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뻥 뚫려 있고 개방감이 아주 좋네요. 지금 보이는 도로는 외곽순환도로죠.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판교라든가 부천 김포공항 쪽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시흥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짧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뭐라고 TV, 뭐라고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